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예. 네, 아, 배우분 아십니까? 아, 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 네. 아, 지금 뭐 막걸리 만드시나요? 네, 지금 막걸리 이제 만들고 기본적인 준비를 있는 중이에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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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지금 아버지. 네. 아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아들이시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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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네. 그럼 지금 2대가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저, 제 아들까지 야. 4대째입니다. 어이구, 이게 지금 이 막걸리를 쌀로 만들잖아요. 네네네. 지금 쌀 빤 건가요? 아니, 이거는 저거예요. 밀가루예요. 아. 딴 데는 쌀로 했는데 저희는 균 배양하는 밀가루가 최고다. 이걸 제가 알고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밀가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네. 일대부터 만들어왔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답니다. 막걸리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 밀가루를 잘 찐 후 분쇄기에 넣어 곱게 갈아줍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작업. 발효를 위해 균을 배양하는 입국실로 향했습니다. 아, 여기가 무슨 뭐 이 사우나 실내 같아요. 그리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만든 데가 드뭅니다 지금. 네. 네. 이게 전부 다 사방을 다 나무로 한 다음에 네. 그걸 왕결 집어넣었어요. 이 안에 전부 다 왕결이 있어요. 아, 이 안에 오래돼 가지고서 왕결이 막 나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왕결 보이시죠 여기 우리 왕결이 이렇게 오래돼 가지고 왕결이 이렇게 나오죠. 네, 이 왕결. 왕결은 습도 조절은 물론 보온 역할까지 해준다네요. 1972년에 지어진 건물이니 양조장의 역사와 나란히 함께한 왕겨들입니다. 이거 보세요. 벽 두께가 이게 한 50cm 될 거예요. 그렇죠? 문도. 문도. 이 정도가 되죠. 문도. 네. 이 안에는 전부 다 왕겨돼 있는 거. 이게 나무고. 이게 이중문을 또 해놓고 이렇게 이중문으로 딱. 그래가지고서 이 안에서 다 작업을 하니까 우리 귀신에는 아주 좋은 균만 살아있다. 우리가 균을 배양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죠. 이제 이 배양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국이, 이게 국이라 그러는데 이게 그리고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네. 그게 양조장의 노하우가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네. 네. 균을 뿌린 후 이틀 정도 배양을 시켜야 된다는데요. 사실 이것은 따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균을 배양하는 것만큼은 양조장에서 직접 만드는 게 이곳만의 철칙이라네요. 대대로 4대째 지켜오는 고집스러운 맛. 막걸리 제조 과정은 계속되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균을 배양한 후 물을 섞은 뒤 쌀을 넣고 며칠간 발효를 시켜야만 합니다. 혹시 이외에도 다른 걸 넣는 게 있나요? 옛날에 뭐 도둑 막걸리, 뭐 좁쌀 막걸리 뭐 그런 거 많이 만들었죠. 저희는 절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막걸리가 막걸리지. 그러니까 막걸리만 만들어라. 이런 막걸리만 다른 거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는 다른 거 절대 안 했습니다. 막걸리? 고집이죠, 고집. 응? 이거 이렇게 해야 최고다, 이거. 이게 전통이고 이게 우리 강주 막걸리의 최고다. 그걸 잡아야 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술이 익어가는 시간. 보글보글 막걸리 익는 소리 들리시나요? 발효실에서 숙성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소리뿐 아니라 냄새도 변한답니다. 아주 막걸리 냄새가 그냥 뭐 좋네. 다 숙성된 거죠. 네. 냄새 맡아보세요. 냄새가 느긋한 냄새가 나죠. 네네. 이게. 야, 여긴 또 막걸리 냄새가 안 나네요. 네. 아주 향기로운. 네, 향기로운 냄새. 네. 네. 그 사과향 같은 냄새가 딱 나죠. 네네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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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과일 향. 네네. 네, 그 좋고요. 네. 네네. 네. 아. 맛있게 익은 막걸리. 그 맛을 봐야겠죠? 역시 막걸리는 누런 양은 잔에 따라 마셔야 제맛입니다. 야, 진짜 우리 전통 막걸리라 그런지 네. 뒷맛이 네, 네. 아주 컬컬하네요. 그리고 맛있어, 달어. 네, 맛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